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인데요. 어제 4월 10일 날 김은지 요단이 또 한큐 바둑에서 그 제가 이제 요거 해주는 상대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갑조리구 선수입니다. 예장신 4단인데요. 김은지 요단하고 2007년생 똑같아요. 중국 신예고요. 근데 신예인데 최연소 갑조리구 선수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인정받은 선수고요. 그 대국이 있어서 이제 또한번 갖고 와봤고요. 오늘은 퓨처스 리그 김영우 선수하고 오늘 7시에 대국이 있습니다. 자, 그거 기대하면서 오늘 어제 둔 김은지 5단의 예장신 4단하고의 그 갑조리그 선수하고의 그 대국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아주 수일기 싸움이 둘이 대단한데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났어요. 단명국인데요. 김은지 5단의 100번입니다. 예장신 4단의 흑번. 자, 여기 이제 조금 천천히 요거 기복 복귀 하듯이 여기서도 한칸 뜨니까 이렇게 지금 실전처럼 나가서 끊어지잖아요. 요것도 인공지능은 요렇게 두라 그럽니다. 지금 당장 뭐 100이 이걸 밧전자를 끌고 나가는 거는 이게 끊어져서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건 흑이 100이 망하는 수순이라 지금은 이렇게 날일자가 정수라 그러는데 예장신 사단은 한칸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그냥 정확하게 이걸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흑이 망하고 잘 두고가 아니라 이렇게 둬야 5대5가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자, 여기 또 좌하 쪽에 하고. 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아마추어 수준이라 프로들 그 수순을 뭐 이해할 수가 없어갖고 이거 공부를 좀 여기서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들여다보는데 그래프가 4집이나 떨어져요. 초반에 4집이면 굉장한 겁니다. 아니, 여기를 놨는데 이게 왜 떨어질까? 근데 이거를 100이 그냥 받아주면 똑같아져요. 다시 원상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반발을 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흑이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이거를 하고, 그럼 여기 지금 100이 뭐 이쪽을 못 밀잖아요. 여기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100이 여기를 효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 수를 방지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면 그래프가 안 떨어져요. 야, 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를 하려고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놓으면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나오고 막고, 그러니까 흑도 기세가 있죠. 흑도 단수를 쳐야죠. 백이 아니었으니까 놓고 막을 때 백이 단수를 치고 놓고 여기 붙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수수는 좀 어려운데 한번 쭉 해보드릴게요. 여기를 놓으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수치고 뻗어서 이 흑이 망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이게 잡힌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놓으면 저치고 놓고 단수치고 놓고 흑이 안 죽잖아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흑이 당연히 나가서 끊죠. 야, 근데 왜 망했냐면요. 지금 보세요. 99%가 이 장문이 있다는 겁니다. 야, 제가 이런 걸 보고 공부도 되면서 좀 바둑판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이런 데까지는 수읽기를 잘안 하거든요, 일반. 그래서 이거 사석작전하는 거예요. 흑이 지금 외길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단수라 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일로 나가야 되는데 단수 돌려치는 기분. 자, 여기를 막으니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로 오니까 이 그래프 보세요. 야,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망했다는 겁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인공지능한테 이런,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 때 끊고 놓고 여기 놓으면 끊고 놓을 때 백이 여기 붙이고 놓을 때 단수 치면 흑은 여기를 뻗어야 되는 거예요. 단수. 그럼 이제 이게 꽃놀이 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패를 꽃놀이 패라는 게 백은 쳐도 부담이 없는데 흑은 이거 집이 여기 따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패감은 또 지금 여기도 많고.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승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흑이 여기를 하고 들여다봤으면 백이 반발이 없다는 거죠. 놈은 단수치고 백이 이렇게 뭐 이거 암만 해도 이게 아무 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치고 놓고 뭐 단수치고 놓을 때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여길 저침을 당해서 이 100이 다 죽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여기 뒷수순은 있지만 그런 수순을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니까 김은지 5단이 정확히, 그러니까 김은지 5단이 조금 요즘 발전된 게 뭐냐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승부처에서 그탁 승부 감각이 탁 이제 조금 거기서 승기를 잡는 수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이 패로 버텼습니다. 그냥은 아까 했지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패감으로 쓰면서 이제 꽃놀이 패가 된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고 따고 나가고 젖히고 나가고 단수 치고 여길 막으니까 젖히고. 자, 여기서 이제 반면국이 되는데요. 이 수읽기를 한번 보세요. 치고 따고 놓고 백이 단수 치니까 흑이 따 단수 쳤어요. 백은 따고 흑은 여기를 뻗었습니다. 백은 여기를 막고 흑은 여기서 이게 흑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뚝 떨어지죠. 지금은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패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흑이 따고 그럼 백은 돌리고 패감이 여기 많죠. 그러니까 흑이 이제 이게 20초 초읽기 바둑이다 보니까 패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이런 패를 안 하고 그냥 수읽기 차고죠, 일종의. 일로 단수를 치고 자기가 이겼다고 이제 수상전을 판단한 겁니다. 여기를 이을 때 백이 이걸 못 놔요. 백이 여기 놓으면 흑이 어떤 수가 있죠? 그냥 끊어버리면 다 죽었잖아요, 백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보강할 때 이제 흑이 착각한 게 이겁니다. 나가서 이제 여기서 정확한 수상전 수읽기 합니다. 요거는 뭐 일반 아마추어도 알수 있는 거니까 꽉 이으니까 이걸 찝어요. 이제 수상전 하려고 여기를 딱 놓으니까 김은지 5단이 여기서도요 이렇게 단수 쳐도 돼요. 그럼 흑이 여기를 이으면 백이 여기 나서 이것도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흑이 다 죽은 걸로 나와요. 여기를 놓을 때 백이 여기를 약점을 딱 있습니다. 흑이 여기 놓으니까 백이 이으니까 얼핏 보면 여러분들 흑이 여기 놓으면 살았잖아요. 근데 왜 돌을 던졌을까요?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 여기를 이으니까. 왜? 이렇게 살아도 어떤 수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네 점이 죽습니다. 돌려치 2수가 있는 거예요, 2수가. 나가면 단수 치고 놓고 나가면 그냥 장문으로 죽고, 그렇죠? 이게 죽으면 뭐 이거 다 죽었는데 끝났죠? 단수 칠때 따먹어야죠. 이쪽 이용 안 당하려면 단수 치고 놓을 때 이거 젖히면 이게 네 점이 죽었습니다. 놓으면 이쪽을 막아서 수상전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네 수라. 단수 치면은 있고. 여기 나가서 끊어도 단수로 먼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수가 있으니까 그냥 돌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장신 4단이 이제 실수한 게 이거죠. 백이 여기 났을 때이 패를 버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뒀어야 길게 가는데 불리하죠, 흑이. 그렇지만 김은지 5단이 바늘끝만한 그 틈새만 보이면 탁 그냥 상대방을 KO시키는 그 펀치력이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 때 퓨처스 리그 그 7시에 바둑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저께 둔 바둑 애장신하고 이 선수도 굉장히 강한 갑조리그 선수인데 이렇게 쉽게 요리하는 김은지 5단의 바둑을 갖고 와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